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보약 겉절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왜냐? 배추가 그렇게 보약 역할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배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잎은 싸먹고 그냥 생으로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중간 거 제가 겉절이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중간 거로 겉절이 처음 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갖고 자주 해 먹고 싶어요. 또해 먹을 거예요. 배추가 이제 한 두세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에 노란 것은 아주 이렇게 맛있는 거, 그거는 생으로 다 먹을 거예요. 생으로 싸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료 여기 써놓은 거다 썰어서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버무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 멸치 액젓, 한두 스푼. 이제 배추가 뭐 다섯 잎이라도 더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니까 양은 두 스푼 정도 넣고, 좀쩐거 같으면 한 스푼 더 넣고 간을 맞추면 되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짜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꼭 양파를 넣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렇게 싹이 나더라고요. 뭐한 개를 다 넣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양파가 이제 다 떨어져 가서 제가 반 개만 넣었어요. 아까워서. 큰 망으로 하나씩 사놓고 먹는데 저 엄청 많이 먹거든요.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넓적하게 배추가 넓적하니까 한 3cm 정도 썰었거든요. 배추를. 저렇게 해갖고 쪽파하고 고춧가루 뭐 저는 설탕 안 넣고 효소. 뭐 매실 효소나 아카시아 효소, 저는 아카시아 효소도 있으니까 아카시아 효소 한 스푼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강, 청반 숟갈 넣고, 반 숟갈 넣어도 되고 한 숟갈 넣어도 되고, 저는 한 숟갈 넣었어요. 생강 마늘을 한 스푼씩 많이 넣거든요. 여러분들은 반 스푼 정도 넣으셔도 돼요. 아주 가볍게 살살 버무려서 이제 마지막에 통깨, 참기름 통깨 넣으시고 간을 보세요. 맛이 아주 즐겨져요. 여러분, 요리하면서 한 번씩 혼자서 웃으면서 해보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리가 저는 뭐 미원도 안 넣고 뭐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아주 맛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여러분, 배추 김장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겉절이를 했잖아요. 김장보다 더 맛있어요.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김장도 해서 드시고 하시고, 배추 있으니까 해서 드시고, 이거는 콜라비예요. 콜라비 생채도 얼마나 맛있는지. 아, 콜라비하고 이두 가지 해가지고요. 배추, 겉절이하고 해갖고 그냥 그걸로 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먹었지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웰빙 건강 TV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웰빙 건강 음식도 하면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요.